안 좋은 게 뭐냐면 안산이 같이 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안산의 뜻은 책상을 얘기해. 그러니까 제대로 자정해서 탁. 장군의 상징이 뭐예요? 칼이잖아. 장거. 멋있는 칼바위가 양쪽에 받쳐주면 자충형 우베코의 느낌이 나는 거고 안 좋은 또 장군표 중에 하나는 나 혼자 가서 싸워. 장군이 쫄병이 없으면 안 되잖아. 안녕하세요. 어우, 무궁무진하죠. 자, 저번에 콘텐츠는 선녀, 옥녀. 지금 오늘 할 거는 장군 형국. 그러니까 장군의 형상을 딱 지닌, 기상을 지닌 선녀와는 다르게 아주 멋있게 달리자. 강렬하죠. 그 대표적인 장군의 형국을 가진 우리 위인 중에 하나가 송시열 씨. 그분의 묘는 장군의 형국을 갖췄지만 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밑에 고육지책으로 어떠한 처방을 내린 것이 시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장군 형상인 건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그 좋은 장군의 터에서는 실제로 장군도 나오고 그건 관운을 얘기하지. 나랏밥을 먹지. 또 다른 형국으로 해석을 하면 대기업의 간부. 그런 대기업의 윗자리에 이제 다 이사진으로 앉을 수도 있고 무조건 장군이라고 다 좋겠어요. 옥녀 터처럼. 안 좋은 게 뭐냐면 안산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안산의 뜻은 책상을 얘기해. 그러니까 제대로 자정해서 탁 앉아있는 형. 선비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글을 읽을 때 가장 빛나듯이 먼발치에서 안산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이 장군터는 또 산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되고 옥녀는 물이 받쳐주는 것과 같이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장군터는 장군이 전쟁을 하고 나가는 형국의 장군터는 뒤쪽에 산이 깃발이 흔들리듯이 우리가 이제 승전고를 울려라 막 깃발이 이괴리 저괴리 바람에 날리면서 나가서 맞짱을 뜨죠. 그런 거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같은 벼슬을 하더라도 이렇게 선비처럼 또아리를 틀은 것보다는 활동이 굉장히 큰 실질적인 업무의 처리 능력이 굉장히 좋은 벼슬이 있겠고 그 깃발은 이미 이제 승전고를 울린 듯한 느낌의 고속 승진이나 이런 게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군의 상징이 뭐예요? 갑옷도 있고 투구도 있지만 칼이잖아. 장검. 그러니까 장군터 양쪽에 장검을 뽑은 것 같은 칼바위. 그것이 또 받쳐주면 완벽하지. 근데 또 어떤 장군은 전쟁을 승리를 이미 끝내고 앉아있는 장군이 있는가 하면 나가서 전쟁에서 실속으로 진짜 실전에서 맞짱을 뜨는 장군이 있고 칼의 위엄만 딱 보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든 마와 악에 대한 기운을 쳐내는 장검의 기운에 칼바위가 받쳐주는 장군터가 있고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면 가장 완벽한 승리는 악인과 적군의 출혈을 최소화시킨 전쟁이 승리를 이끈 것이 진짜 승리다라는 말이 있듯이 칼의 위엄만으로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멋있는 칼바위가 양쪽에 받쳐주면 자충형 우베코의 느낌이 나는 거고 안 좋은 또 장군터 중에 하나는 나 혼자 가서 싸워. 장군이 쫄병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게 송시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군토구 기상이 멋있었지만 쫄병들이 받쳐줘야 이 보병, 응? 육군 보병들이 또 받쳐줘야 우리가 전쟁에서 뭐 폭탄도 쏘고 수류탄도 쏘고 활도 쏘고 막 이러듯이 그러니까 고육지책을 낸게 내려다보는 뷰, 그 밑에 시장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병사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야, 우리 선조들이. 그것처럼 장군의 턴데 밑에서 받쳐주는 아랫사람 병사의 기운이 없는 터 같은 경우는 힘이 없는 장군이니까 자손들이 어때요? 폼생 폼사. 그냥 짓불 개불도 없는데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아, 내가 낸데. 아, 내가 저런 허드렛 일을 어떻게 해. 명품이나 걸치고 모양만 허세만 돌고 집안이 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장군터의 형국을 가졌지만 안산이 받쳐주는 역할이 미비하면 다른 쪽에 칼산이 칼바위가 있어서 장군의 기상에 검을 뽑을 수도 있고 내 밑에 쫄병들이 많아서 나의 기운을 받쳐줘서 추양을 받고 명예와 관록이 올라가는 터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유명한 분들의 묘를 보면 신하들이 돌로다가 이렇게 석상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야, 부족한 기운을. 칼바위 같은 느낌이 들게끔. 아예 옆에 칼바위 모양의 바위를 큰 석상처럼 양쪽에 바위를 놓고.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진법을 또 펼치는 형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알아갈수록 어렵지만 알아갈수록 재밌는 것이 명당터 찾기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시청하는 동안에 눈꽃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꽃님들, 사랑해요.